Bells are rocking through the choir. No, nothing else is the same. Waking up on Christmas. 다 먹었어? 기분 한껏 좋아 보인다. 좋고. 얘들아,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반기네. 캐랑이를 센터에 맡기고 이렇게 왔는데 얘네가 와서부터 환영을 해줘요. 당황스러워. 안 춥니? 어이구, 어이구.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해가 있던데. 데려가요. 예? 데리고 가. 데리고 가라고요? 예. 어, 귀여워. 이거 얼마나 커져요? 예? 얼마나 커져요? 30근 나갈걸? 아파트 사세요? 네, 아파트 살아요. 그럼 못 기르지. 네, 그래가지고. 안녕, 잘가. 너 어째 새끼들이 이렇게 버렸나? 그러니까. 이 추위. 일로와, 여와야. 일로와. 안녕. 여와야. 주인을 찾아가려. 어머, 귀여워. 안녕. 잘 살아. 가, 가, 가. 미안해. 오늘 제가 쉴 곳. 저기 앞에 난로도 있죠? 난로를 오늘 좀 빌렸어요. 저기 애기 진짜 귀여워요. 여기 이렇게 반만이 흰색이어가지고 눈 위에 있는 건지 길리수트 입은 것처럼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애도 그러네. 애기야? 집에 있는 난로가 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심지가 엄청 말라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겁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난로를 빌렸습니다.
그래도 열기는 순환을 하라고 무거운을 챙겨왔습니다. 잘 작동하겠지. 예전엔 잘 작동했었거든요. 추위 느껴주세요. 지금 완전 한파예요. 영하 15도. 그리고 체감은 20도가 넘겠죠? 아까 울어대던 지금 초코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다리를 두고 왔어요. 그냥 이건 매트인데? 에어매트 같이 사용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 따뜻해요, 이제. 너 자리야? 초코가 자기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쁘다. 밥 줄게. 언니도 밥 먹고 우리도 밥 먹자. 와, 초코 밥. 너 되게 잘 먹는다. 제가 테이블을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예요. 아까 다이소에 가서 이런 테이블 하나 샀어요. 5,000원이더라고요. 얘는 아까 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를 나눠주고 있나 봐요. 아, 이거 이게 좀 문제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겸 먹고야. 내 언니가 너 위해 얘랑 같이 쓰려고 갖고 왔어요. 샷! 마음에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요. 네. 좋아?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러면 나도 신랑을 깔아놓겠어. 서로 노예하는 사이가 되고도록. 거? 그건 너 거. 우리 서로 자기 거 잘 써야 돼. 알았지? 귀염둥이 지금 행복하게 잘 자고 있어요. 언니가 거기다가 핫팩을 넣어줄게. 이거 먼저 넣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언니가 일부러 너 자리도 마련해줬잖아. 제가 특별히 초코 자리를 마련을 해줬는데 초코가 제 위로 올라와서 앉아있어요. 그나저나 지금 너무 덥다. 분명히 영하 15도인데 요 알파카 이 안에다가 엄청 많이 껴입었어요. 이 안에도 패딩도 있지롱. 그리고 여기 핫팩까지. 이 외교생일 어떡해. 이게 앞에서 불을 쬐면서 저기다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 유놈의 아기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음식을 하러 못 가는데 안 돼 가야 돼. 배가 너무 고파.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 이거 탈까?
놓고 앉으라고 했던 초코 침낭을 그냥 제가 앉으려고요. 그냥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기가 너무 텐트 안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냥 텐트 문을 닫고 여기서 불멍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해보려고요. 이 밖은 저의 자리고 저 안은 우리 초코의 자리인 것 같아요. 테이블까지 두고 맥주까지 짠. 눈이 와요. 이거 내 거야. 매워 이건. 응. 아까 먹었잖아 밥. 응, 지금 처음 먹는다고. 좀 맛있는데. 빨리빨리 올려야겠다. 귀여워. 맛있어? 맛있어? 지난번에 고기랑 비빔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따뜻하게 먹을 거예요. 고기 위에 얹어가지고. 먹기 전부터 배가 고파요. 왜? 맛있다. 초코야. 아, 먹어볼래? 뜨거운데, 근데. 뜨거워. 안 뜨겁다. 내가 다 먹었어, 그냥. 너, 될 것 같아. 다리가 좀 춥거든. 너무 좋아했어. 왜?
지금부터 날씨가 추우니까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비빔면이에요. 태초에 따뜻했지만 차가워지고, 헌데 냉면이 원래 차가운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맛있다. 짠! 와, 입이 얼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와.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린다. 허는 계속 저 안에서 자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방금 잠깐 먹다가 놔둔 건데 얼었어요. 이게 지금 불 앞에 있고 완전 무장을 해서 제가 잘 못 느끼고 있나 봐요. 이 옆에 조금씩 놔둔 애들은 다 같이 얼어가고 있어. 차가워. 얼음물로 씻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꼭 동계캠핑 오셔가지고 이 따뜻한 비빔면을 먹으면서 점점 차가워지는 그 놀라운 맛을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염둥이,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약간 느낌을 좀 내보려고 요 텐트도 갖고 오고 저기 리본도 이쁘게 달았어요. 리본이 한 개 더 있는데 여기에 달아야 되나? 여기에 달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가만히 있어. 초코 선물 이렇게 위에 올려놔도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순딩할 수가. 그치만 이 근처 냥이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시라소니처럼 무서운 냥이에요. 코에 딱 이번에도 딱지가 앉아있어요. 어? 싫어? 아싸, 내려줄게. 집 아이들의 최애 캔이에요. 잠시만. 저 손님, 저 고객님. 끝까지 좀 따르고 싶었는데 따르지도 못하게 해요. 아, 미안. 차갑지? 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칼을 새로 샀는데 칼 뒷면에 코로코 면은 요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와인을 하나 선물 받은 거 들고 왔습니다. 오늘 와인 따고 여유롭게 계속 먹을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이르거든요. 9시 46분. 아가야, 거기만 있지 말고 들어와. 어, 아가가 아니네. 저, 뚝방아, 어서오세요. 뚝방. 오늘 너에게 줄 게 있다. 네, 좋아? 항상 느끼는데 정말 쿨해요. 그대로 또 사라졌어요. 그냥 물거나 마셔야지. 또 왔어? 아, 뭐야. 왜 앉았어, 너? 손? 오, 손 준다. 혜야. 뚝방아, 손? 몰랐네? 고. 먹고. 뚝방아, 맛있어? 정말 나만이 보내는 행복한 시간. 손. 이쪽 손. 아, 이쪽 손. 향 맡아볼래? 전에 맥주 잔뜩 사면서 같이 딸려왔던 거예요. 기분 한껏 좋아 보인다. 초코. 탔다. 언제 탔어? 나 방금 탄 것 같은데? 가수가 나와요. 안 추워? 뚝방아? 뚝방아 여기 따뜻해. 일로 여기 앉아. 얘랑 완전 달라요. 뚝방이는 이불 위에 올라오지 않아요. 뭐 깔아놓으면 안 올라오고 이렇게만 올라오는 정도인가 봐요. 어우, 차가워. 너무 차가운데? 냉동실에 왔다 갔다 온 것 같은데? 데워야 되나? 당황스러울 정도의 찬 와인이에요. 아, 맞다. 나 탄 거 아니야? 고구마 아까 넣어놨는데? 고구마가 숯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가운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여기서 숯처럼 붉은기가 올라오죠? 아, 좋아. 너 나가려면 안 먹으면 나갈 수 있지? 많이 타긴 했는데 그래도 중간은 잘 익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이다. 보물처럼 중간만 남아있어요. 와, 불에 구워먹은 거네. 되게 맛있어. 와, 상상 초과. 군고구마 제대로 됐는데요. 홀 싸서 구울 때보다 쫀득쫀득해진다고 해야 되나? 넣을 건 좀 더 많이 부족해지지만 제 취향에는 더 맞다는 거. 쫀득쫀득해. 와, 두 개 끝. 짠. 날씨가 추운 날을 밖에서 와인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맛을 좀 느낄 수가 없어요. 좋아져요. 지금 기분이 나 홀로 집에 이런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춥지? 아, 진짜 춥겠다 생각하고 단단히 무장해가지고 온 날은 진짜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아이고, 수염도 탔구나. 꼬불꼬불 수염. 파마한 것 같다, 얘. 또 식사 중입니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사료인데 다이어트 사료도 잘 먹어요. 어? 왔다. 안녕? 안녕? 따뜻하지? 야! 야, 뚜껑! 너 왜 그래? 너 밥을 그만 먹어. 너 이거. 너 이거 애기 주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깐난쟁이를 내쫓으면 어떡해. 너희 둘은 그러고 보면 친건가 봐. 속상해. 어? 애기 내쫓고. 무가 완전 홍상홍상하게 익었어요. 아까 고기랑 먹을 때 먹었어야 됐나. 왜? 코 고는 거야? 코를 고니?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요. 너도 잘 베고 자야겠다. 언니가 길이가 부족하고. 얘네가 더 따뜻한 곳에 있어요. 저 되게 만족한 것 같아. 눈썹한 것 같아. 이곳은 동물농장이에요. 사실 오늘은 침낭을 굳이 안 하고 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덥지 않고 요 정도만 하고 자게 될 것 같은데 되게 아늑하다. 아무래도 따뜻한 애들 두 마리가 더 있어서 더 아늑한 것 같아요. 야, 너 화상 입고 있어 이러다가. 새벽에서 꿈지럭거리니까 내가 지금 거슬리거든요, 제가. 여기 주인은 난데. 그래, 계속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초코보렴. 초코 순딩이잖아. 제 말에 식욕도 안 왔어요, 뚝방인.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와인이랑 좀 어울릴 것 같지는 않는데 이걸 먹고 싶어서 먹어야겠어요. 단새우회.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감태를 가져왔어요. 생감태랑 좋은 감태 하나씩 먹어야지. 물술이 너무 좋다. 먹어볼래? 진짜 먹는 거야? 어떻게 알고 이게 완벽하게 일어났지? 이건 네 거야. 얘는 생감태. 생감태에 먼저 싸먹어봐야지. 잘 먹는 거야. 내 에드바인에 이거 먹어도 되나? 제가 이거를 집에서 한번 시켜 먹었어요. 단새우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캠핑 오면 또 집에서 먹었던 게 더 맛있으니까 역시나 맛있군.
코가 껍질을 좋아해요. 고추장은 안 어울린다. 맛있어. 근데 이 단새우는 여기 생감태보다 구운 감태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 바로 구운 감태로 가겠어. 어우, 맛있다. 좋다, 좋아. 그치? 역시 그냥 새우를 더 좋아했어요. 표정이 달라요. 행복하구만. 중간중간 톡톡톡톡한 눈소리도 들리고 해서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초코 표정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중간중간 국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따뜻한 핫팩에 취해서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을 보면 눈이 타닥타닥 내리고 있고 적게나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내려고 달아놓은 리본도 흔들흔들 흔들리고 너도 하나 먹으려고. 엄청 먹고 싶었어요. 리나하고 내 옆에서 참고 있는 게 대단해. 호빵이가 완전 뻗었어요. 완전 귀여워. 너 언니한테 지금 마음은 완전 다 연 것 같은데? 전에는 먹을 것만 얻어먹으러 왔다가 불이 나게 가더니 배 까고 뭐 하는 거야? 행복한 동물 세상. 거기 제가 누워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핫팩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집안이에요, 집안. 그럼 다들 굿나잇, 잘 자요, 안녕. 초코야 인사드려. 여러분 모두 굿나잇.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추울 것 같은데 지금 5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왜 귀염둥이는 어디 갔지? 밖에 꽁꽁 얼었어요. 꽁꽁. 잠깐 영하 20도보다 더 아래일 것 같아요. 이 주변을 제외한 바로 바깥쪽들은 다 얼어있어요. 여기도 얼어있고 제 옆도 얼어있어요. 너도 끝인가 보구나. 이제 거의 다 소진한 것 같아요.
얘가 다 꺼졌어요. 꽃바위가 추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 막고 사는 포지션이구나. 너랑 비슷하다. 고양이 긴데 둘 다? 뒤에서 보면 가늠을 할 수가 없네. 사장님께 기름이 더 있는지 여쭤봤어요. 아, 꺼지자마자 급속도로 여기가 얼고 있어 지금. 이렇게 추울까. 얘가 침낭을 다 차지했어요. 이걸 꺼낸다고 하면 얘가 싫어할 것 같아. 이게 거의 눈폭풍 같이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와, 거울한 곡이다. 이 앞에가 바다인데 담수가 위로 올라가지고 위에가 저렇게 다 꽝꽝 약간 계곡처럼 언다고 하더라고요. 왜 빙박할 때 나는 그런 쩡쩡 소리가 나나 했는데 이렇게 썰물윌물 하면서 빠지면서 딱 얼음만 남으면서 더 쩡쩡 어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기 저쪽에서 개울물이 흘러나오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만 딱 얼었다. 이거 앞에를 좀 열어두고 그리고 음식을 해 먹어야겠어요. 이거 짧아지면 뭐 초코도 바람 나오겠다. 이따가 할까?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도 이렇게 눈이 쌓였어요. 극한인데? 어제 애기 잘 있나? 새벽에 핫팩 넣어주고 왔거든요. 꿀잠 자고 있다. 따뜻하고 좋지? 애기야. 제가 넣어놓은 핫팩 위에서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어, 갈게 언니. 잘 쉬어. 신난다. 이거 구워 먹을 거예요. 와, 소질이야. 불 타오른다. 아, 빨리 음식을 여기다 해야겠다. 항상 여기 오면 새소리도 좋고 양이 코 고는 소리도 좋고 양이 그르릉 소리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오늘은 김치찌개로 아침을 먹겠어. 슬러시가 돼서 잘 안 나와요. 여기다가 딱 밥 비벼 먹어야지. 보글보글 팍 익진 않았지만 영상들도 맛있을 것 같은데. 신김치. 이따 이따 스포크. 밥을 딱 비벼서 먹으려고요. 속에서 뜨끈한 풀 그리고 김치찌개는 너무 행복이에요. 사랑이다. 오, 어우 뜨끈.
김치찌개 말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한 5초만 들고 있어주면 안 뜨거워져요. 1, 2, 3, 4, 5. 차가워진 느낌인데? 차가워졌나? 다시 바닷물이 불어오니까 물이 엉겨에 녹았어요. 바람이 딱 부니까 콧물이 딱 나와요. 오, 아까 거기서 사온 애를 먹어야겠어. 마시멜로. 마시멜로 달콤해서 너무 좋아. 아까 저기 매점 가서 사왔는데 잠깐 옆에 놔뒀다고 빵깡 얼었어요. 당황스럽네. 왜? 너 거 아니야? 토르의 망치 같은데? 이상하다. 오,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꽂는 게 힘들어가지고. 으악. 겉은 탔는데 안은 여전히 딱딱하다는. 좀 은은하게 익혀야 되나 봐요. 이 고소하고 달달한 불맛.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 마시멜로가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다 소화된다고 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건 0칼로리랬어. 맛있는 건 0칼로리랬어. 예뻐. 귀여워요. 손! 이쪽 손! 이쪽 손! 아. 귀여워. 왔어? 너희 집 가야지, 이제. 자, 가. 없어요. 없어. 벽면에 붙어있던 얼음이 바람이 날려서 바닥으로 깨져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발이 너무 시려워요. 좀 젖은 것 같아. 양말이 침낭 안에 들어가서 한숨 자야지. 따뜻해. 위에는 시원하고 아래는 따뜻하고 이렇게 하고 하루 자야겠다. 이거 제일 따뜻한데? 여기에 자가발전 중인 이 핫팩이 있었어요. 뱅팩이라고 할까? 이제 갈 준비를 해봐야지. 너 거 아닌데.
너 왜 추운 척 해? 댕댕이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까요? 분명히 내가 만져봤는데 따뜻한데 굉장히. 확실히 침낭 안에 넣고 자니까 양말이 따뜻해요. 양말을 신고 몽골에서 샀던 캐시미어 양말이에요. 오늘은 니트 세트. 이렇게 우모바지 입고 우모복 입고 이렇게 딱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중간에 난로가 꺼지거나 뭔가 갑자기 확 추워져도 밖을 나가기가 좀 안 두려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날씨 좀 쌀쌀해지고 하면 항상 우모복이랑 좀 단단하게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갔을 때 우 추워 이런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제가 요새 입고 다니는 게 토크피터께 굉장히 많거든요. 설명란을 누르면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Tis the season, most everywhere. So come home. There's no better place. Waking up in the first time. And I'm so wrapped around the tree. No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가 왔어요. 아, 귀여워.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얼음판이어가지고 빙판 타는 것처럼 미끄러져. 응? 여기, 여기야. 네 거냐? 어이, 잠깐만. 여기. 이게 제가 애기 거 간식이 있는 거예요. 요걸 좀 주려고요. 좀 아까. 그래도 다행히 초코가 어른 노릇을 해요. 애기 먹으라고 가준 양성. 이제 거의 텐트만 걷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양이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초코가 어릴 때만 얘네들을 봐주고 얘네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그 영역을 이제 차지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럼 특히 수컷 양이들은 그 전에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얼마나 의지하고 지냈어도 과감하게 쫓아낸대요. 여자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1층 사시는 분? 2층 사시는 분? 엉덩이에 누가 걸리나 했더니 얘는 너무 즐기고 있지만 내가 그냥 꺼야 돼, 가야 돼서 꼼짝 없죠? 이런 거에 놀라지 않아요. 바로 저기. 어? 나오나 보다.
선생님, 슬슬 나가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퇴실 시간이 다 됐어요. 표정 봐. 아, 너무 귀여워. 어젯밤 내린 눈, 이게 제 발자국이랑 고양이 발자국이 가득하죠. 요게 새끼 발자국인가? 요게 초코 발자국이고. 해놨어요. 따뜻하게 있으렴.